안녕하세요, 종현입니다. 오늘은 CU 편의점에서 파는 도시락이랑 핫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 도시락은 5,000원이고요. 메뉴가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볶음김치, 감자볶음, 어묵, 소시지, 불고기 이렇게 있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제가 작년부터 혼자 독립해서 살고 있는데 밥을 잘안해 먹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편의점 도시락 아니면 배달 또 아니면 냉동된 거 이제 주문해서 먹고 있습니다. 확실히 혼자 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고 모든 걸 스스로 해야 하니까 가끔은 가족들이랑 같이 살 때가 좋을 때가 있는 것 같은데 다 각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얼른 더 잘해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네요. 며칠 전에는 목감기 걸렸는데 지금 거의 다 나았어요. 약 먹으니까 금방 낫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요즘에 감기 많이 걸리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그러세요. 이 핫바는 되게 크고 매콤하다고 되는데 살짝 매콤한 정도? 저는 요즘에 취미가 노래 부르는 거가 취미예요. 이제 한 4년 되는데 원래는 노래방 가는 것도 싫고 부르는 것도 싫었는데 새로운 취미를 만들어 보자 해서 코인 노래방에 가게 되었어요. 잘 하는 거 아닌데 그래도 부르면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요, 그 순간은. 요즘에 다들 틱톡이라는 어플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요즘에 노래도 올리고 있거든요. 잘은 못하지만 궁금하면 한번 봐주세요. 이게 지금 거의 다 먹었는데 5천원 치고는 되게 만족했던 도시락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